진출 분야.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회계사들의 업무 영역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대체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회계법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이제 제가 할 때만 해도 보통 변호사 사법고시를 하면 5급 이상은 쳐줬어요. 예. 그리고 기업으로 가도 부장급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7급으로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6급이나 7급으로 들어가고 회계사들도 지금 7급 뽑는데 수명 뽑는데 25명 지원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세상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 회계사나 변호사에 대한 대접이 많이 이제 왜냐면 변호사가 지금 2만 명이니까 옛날에 뭐 우리 200명 뽑고 300명 뽑을 때랑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업무 영역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왜 미국의 이 AICPA가 많은 이유가 일단 텍스 업무가 일단 미국에서는 회계사라고 하면 이퀄 뭐라고 생각하면 텍스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 회계사 하면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세무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죠? 세무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미국은 텍스는 왜냐면 세무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CPA가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왜 CPA가 이렇게 많아요,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은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뭐가 있냐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CPA를 만날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한국에서. CPA는 누가? 세무사는 누가 찾아가냐면 자영업 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가세나 부가세 신고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세무사를 찾아가지. 그것도 요즘은 이제 뭐 이런 기관들에서 많이 해주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CPA를 둘 일이 없어요. 한국은. 연말정산은 엄청나게 좋은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에서는요. 미국은 전부 다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 낸 거에 대해서 한 장짜리 리포트를 하나 줘요. 단 전 직원들한테. 그럼 이 리포트를 들고 다 회계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회계사한테 텍스 리턴을 맡겨야 돼요. 근데 이게 리걸리 일한 사람도 텍스 리턴을 해야 되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전부 다 텍스 리턴을 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너는 회계사를 누구를 쓰니가 인사말인 거예요. 아 나는 누구 회계사 쓴다. 모든 사람들이 회계사가 있는 거예요. 내 회계사가. 내 변호사는 없지. 그래서 내 변호사는 없어요. 왜냐면 소송을 걸렸거나 뭐 이슈가 있을 때만 변호사 찾아가는데요.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텍스 리턴을 해야 되고 그 텍스 리턴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회계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너 텍스 리턴 누구한테 맡겼니가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공인회계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국분들이건 외국분들이건 딱 회계사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아 텍스 계산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또 업무 영역 중에 하나죠. 물론 미국도 이 빅4가 있기 때문에 또 세컨 티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셔널 와이드하게 다 법인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회계사가들의 뭐 한 뭐 몇천 명 되는 거죠. 그런 데들은 텍스 업무도 하고 감사 업무도 하죠. 그죠? 뭐 감사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뭔지는 뭐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 컨설팅 영역이 많아요. 이제 한국도 3일도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설팅도 아주 여러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심지어 미스 코리아 심사, 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 USA, 미스 USA 심사도 회계법인에서 해요. 그런 거 왜 할까요? EY가 이름이 들어갈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지 그 프로세스를 봐주는 거죠. 이런 거 돈 되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T 컨설팅, 밸류에이션, 뭐 트랜잭션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빅4로 갈지 아니면 로컬로 갈지도 정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난포프로핏에도 참 많이 가요. CPA들이. 예, 난포프로핏에. 우리나라의 비영리와 미국의 비영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큰 하나의 큰 힘 중에 하나가 이 난포프로핏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하는 건 아닌데 뭐 적십자, 네, 적십자다. 그러면 이제 구세군 뭐 활동을 하고 이런 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난포프로핏은 뭔가 어려운 거를 도와주고 뭐 자선 사업을 해주고 이게 난포프로핏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난포프로핏에는 그거는 아니에요. 미국은 굉장히 프로페셔널인데도 불구하고 나포프로핏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의 목적이 비영리인 거예요. 그리고 사고팔고를 안 하는 거고 나포프로핏의 핵심은 뭐예요?
주주한테 배당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CPA가 150명 있는데 거기가 납부 프로핏. 걔네가 뭐 하냐면 은행하고 딜을 해가지고 납부 프로핏에서 텍스 크레딧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다 CPA들이에요. CD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연봉도 엄청 좋아요.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일하던 애들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보면은 납부 프로핏이에요. 그래서 IRS가 이제 납부 프로핏이냐 아니냐를 이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그게 우리 시험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텍스에서 2년, 3년 전서부터 비영리 텍스가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게 자꾸만 이슈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소송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딱 보면 영리인데 납부 프로핏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CPA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회계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회계팀은 처음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실 전문대 나와가지고 경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상고 뭐 예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그리고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회계팀으로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CPA들이 컨트롤러나 아니면 중간 매니저 이상은 다 CPA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알아야 되니까.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요. 주정부, 연방정부, 시리 공무원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못 들어가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요. AICPA가. 그래서 과목도 달라요. 공부하는 과목이.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보려고.